조지혜 선수, 오늘은 5&하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드디어 그 어마어마한 5&하프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저는 그 많은 시행착오를 해서 저는 또 어떻게 구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동호인들이 5&하프 시스템을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고는 있지만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가 다르고 또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돼서 막상 적용하려면 좀 문제가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강의를 좀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건가요? 네, 아주 명쾌하고 조금 간단하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을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간단한 거 좋아합니다. 네, 명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급수를 56으로 정하는 네. 거예요. 왼쪽으로는 안 되겠지. 왜요? 왜요? 빨리 계산하라 기미예요. 자, 오늘 5&하프 시스템을 네. 알아볼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우리 수치부터 먼저 익히고 들어갈까요? 네, 가장 기초적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5&하프의 공식이 있잖아요. 네. 공식 혹시 아세요? 공식이요. 네. 일단 숫자들을 이제 설정해 놓고 숫자들 더하기 빼기 숫자에서 숫자를 빼고 값을 찾고 네 그렇게 자, 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네 정리를 해주시죠. 5&하프 시스템. 자, 여러분, 5&하프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공식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수구수 마이너스 3 쿠션 수는 1 쿠션 수. 요1 쿠션 수 동글뱅이 한번 쳐주시고요. 이1 쿠션 수, 바로 이1 쿠션 첫 번째 쿠션 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5&하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겁니다. 5&하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당점입니다. 당점. 10시 반, 1시 반. 수부 값과 3 쿠션 값은 쿠션의 날 포인트를 계산합니다. 실제로 접지 않은 날 포인트를 계산을 하고요. 첫 번째로 보내야 하는 원 쿠션 값은 프레임에 있는 포인트를 향해서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꼭꼭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5&하프 시스템의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값을 알아볼 텐데요. 수급값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15, 20, 25, 30, 35, 40, 45, 50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는 한 칸에 10포인트씩 이동할 겁니다. 60, 70. 그 다음에 다시 이 테이블의 절반이기 때문에 하프로 이동할 거예요. 80, 90. 여기까지가 수구수입니다. 자, 그럼 3쿠션 수도 한번 알아볼까요? 3쿠션 수. 첫 번째 포인트부터 10, 20, 30, 40. 그 다음 하프. 50, 60, 70, 80, 90.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럼 우리 가장 중요한 원쿠션 수도 한번 알아볼게요. 원쿠션 포인트. 첫 번째 10, 20, 30, 40, 50. 그 다음에 하프. 왜? 가장 중요한 원쿠션. 5 and half. 50 이후부터 60, 70, 80, 90.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모든 시스템들은 우리에게 네. 뭘 알려주냐면, 첫 번째로 보내야 되는 지점을 알려주죠. 네, 그렇죠. 그러고, 회전이나 네. 두께, 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네. 오늘 5&하프 시스템은 당점은 정해져 있고, 이 당점에서 이렇게 치면, 첫 번째 어디를 치면은 이쪽으로 도착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위치는 원 쿠션 지점이에요. 그렇죠. 원 쿠션 지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5&하프가 왜 이름이 5&하프인가 해서 고민을 해봤더니 네. 원 쿠션 지점이
1, 2, 3, 4, 5 해갖고 50까지 간 다음에 60부터는 반탄씩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0까지는 한 칸씩 이동하는데 네. 60부터는 하프로 이동을 해요. 네. 그래서 5 and 하프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네. 저의 추론입니다. 추론입니까? 네, 추론입니다. 네. 근데 이거 고증해봐야 됩니다, 이거 네.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면, 3쿠션은 40 이후에 반칸씩 가거든요. 네. 근데 1쿠션이 50 이후에 반칸씩 가는지, 네. 3쿠션이 50 이후에, 뭐 40 이후에 반칸씩 가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네. 원 쿠션이 가장 중요한 쿠션 지점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원 쿠션을 찾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원 쿠션 찾는 5 and half 시스템이 5, 50까지 간 다음에 하프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네. 추론입니다. 네. 여러분 이 5 and half 시스템이 어떻게 처음 시작됐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네. 네. 뭐 댓글에 달아도 제가 답해드릴 용기는 없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수구의 위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원쿠션의 위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수구의 위치는 도착지점 포커스 기준으로 네. 도착지점의 반대편 코너가 네. 수구의 50 포인트 지점입니다. 네. 도착 지점의 반대편 코너가 수구 포인트 50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수구 포인트 50 지점으로부터 반대편 장축의 쿠션이 네. 원 쿠션 지점입니다. 그렇죠. 이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네. 이쪽으로 치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원쿠션 이 장축에 각각의 포인트들의 숫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맨 위에 코너의 제로부터 시작해서 네. 첫 번째 포인트가 10, 두 번째 포인트 20, 30, 40, 50까지 한 포인트씩 이동한 다음에 네. 5 and half, end부터는 반 포인트씩 가죠. 60, 70, 80, 90. 네. 그렇게 이동하십니다. 네. 50까지는 한 포인트에 10씩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60부터는 반 포인트당 10씩 그렇죠.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3쿠션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3쿠션은 그럼 1쿠션 지점의 반대편 쿠션이겠네요. 네. 네. 3쿠션 지점은 저 위에서부터 0, 네. 10, 20, 30, 40까지 온 다음에, 네. 하프, 테이블의 하프 지점에 40이 온 다음에 하프로 50, 60, 70, 80, 90. 네. 원 쿠션이랑 쓰리 쿠션이랑 다른 점이 출발은 똑같이 0으로 출발을 해서 네. 10씩 이동을 하다가 원 쿠션에서는 50까지 10씩 그렇죠. 이동하고 쓰리 쿠션에서는 40까지 이동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반씩 네 잘라서 이렇게 10씩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수구의 위치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수구의 위치도 중요하죠. 네 수구의 위치가 반대편 코너가 50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50으로부터 5단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45, 네. 40, 35, 30, 25. 20. 네. 15. 네. 근데 15까지 내려가고 나니까. 한 칸밖에 안 남았어요. 한 칸밖에 안 남았어요. 네. 어떻게 해요? 15가 마지막 지점이에요. 네. 0, 15, 그다음부터 5단위로 올라오는 거죠. 네. 5까지만 사용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수구 지점 50으로부터 단 쿠션으로 움직일 때도 수치가 부여가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 출발할 때도 있으니까요. 네. 네. 이쪽은 한 칸 왔으니까 60. 네. 두 칸 오면 7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절반으로 다시 나눠줍니다. 네. 80, 90. 이렇게 수치를 정해놓고
먹고 있어. 네, 이게 여러분 수급값입니다. 수급값을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여기서부터 50이고 그냥 5씩 이동하시면 되는데 이 단축에서는 60, 70까지는 10으로 이동하시고 거기에서부터는 다시 반을 잘라야 합니다. 네. 그래서 70, 80, 90. 세 번째 포인트가 90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100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오늘 90까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뭐죠? 테이블마다, 테이블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큰데, 네.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다른 공을 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굳이 저희까지는 안 가도. 네. 이 시스템에서는 네. 90까지가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저희가 원 쿠션 수, 수구 수, 또 쓰리 쿠션 수를 다 배워봤는데 네. 또 당점도 배워봤는데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그 순서?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그러면은 순서를 명쾌하게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자, 수식은 수구수 마이너스 쓰리 쿠션. 네, 기본적인 수식입니다. 네, 수구수 마이너스 쓰리 쿠션은 원 쿠션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도착 지점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수구수, 임의의 수구수를 정합니다. 네. 임의의 수구수를 정해서 수식에 대입한 다음에 원 쿠션 값을 찾아요. 네. 그러면은 임의의 수구수 지점을 정했으니까 임의의 수구수 지점으로부터 결과값으로 나온 원쿠션을 가리킵니다. 네.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쉬우면 만약에 수구수가 50이에요. 네. 그리고 쓰리쿠션 수가 20이라고 찾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수식에 대입해서 원쿠션 수를 찾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정답은? 30. 30이죠. 네. 네.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임의의 수구수 50으로부터 30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가리켰는데 수구가 살짝 옆으로 비껴 있는 거죠. 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쿠션의 숫자를. 네. 네. 이때 50에서 20을 빼갖고 30이 나왔는데 네. 수구수가 52 정도에. 아, 안타까워. 50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52에서 네. 다시 20을 빼야 되죠. 네. 그래서 32를 찾아요. 네. 근데 그렇게 찾다 보면은 계속 이동할 수가 있어요. 네. 안 맞으면 다시 또 이동해서 계산을 네. 해야 되고 여러 번 계산을 하는 과정 중에 오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임의의 수구수 50으로부터 먼저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실제 수구가 있는 지점까지 트랙선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네. 여기서 트랙선이라 함은 50일 경우에 30을 가리킬 거고 네. 51일 경우에 31을 가리킬 거고 네. 52일 경우에 32를 가리킬 거예요. 네. 그 이동하는 그 라인이 있는데 그 선을 트랙선이라고 하죠. 네. 자, 요 트랙선을 찾아서 수구의 위치를 찾는 방법은 잠시 후에 실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도착 지점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임의의 수구수를 설정합니다. 세 번째, 임의의 수구수로부터 도착 지점을 뺀 원쿠션 값을 계산합니다. 넷, 임의의 수구 지점으로부터 계산한 결과 값을 가리킵니다. 다섯 번째, 트랙선을 따라 실제 수구의 위치까지 이동을 합니다. 21, 22, 23, 24. 그래서 24를 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할 때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저뿐만이 네. 아니라 일반 동호인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텐데. 어떤 부분이 고민이죠?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네. 수구의 그 당점을 정확히 어디를 줘야 되는지 대충 어딘지는 알 것 같아요. 대충 뭐 2시, 10시?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당점으로 구사를 해야 이 시스템의 숫자대로 제대로 오는지에 대한 것이 좀 고민이 됩니다. 먼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저도 이제 많이 찾아보고 시행도 한번 해봤었는데 네. 회전이 뭐 50 밑에 가게에서 칠 때는 회전을 또 많이 줘야 된다. 네. 35 이상에서는 3TB 들어가야 된다. 네. 뭐 이쪽으로 왔을 때는 적게 줘야 된다. 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공이 회전을 많이 주면 1쿠션, 2쿠션, 3쿠션까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1쿠션, 2쿠션에서 공이 풀려갖고 3쿠션에서는 또 자연 회전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떨 때는 스피드를 살려야 되고 어떨 때는 스피드를 줄여야 되고 이런 네. 것들이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감안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죠. 네. 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그냥 앵글각이라는 거 있어요. 네. 앵글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공이 자연스럽게 굴러갔을 때 생기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각들이 있는데 네. 회전을 많이 주게 되면은 원투에서 각도가 급격하게 삼각형으로 변했다가 네. 나중에 3쿠션 이후에 앵글각을 찾아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 앵글각을 만들어 놔야지 여기 시스템에서 말하는 움직임대로 공이 굴러가지 않겠냐라는 변화 없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공의 수구가 쿠션을 맞고 돌아가는 형태를 보니까 네. 45도의 대각선 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당점도 책에서 말하는 걸 보면 1시 반, 10시 반 당점을 네.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기 때문에 네. 그 나머지 부분은 보정값을 통해 갖고 우리가 손쉽게 적용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에서 서프로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에서는 이 시스템을 적용할 때 1시 반, 10시 반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 네. 당점으로만 네. 칠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1시 반, 10시 반 당점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뭐 있죠? 그리고 정말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쿠션, 그리고 내 수구수, 그리고 세 번째 쿠션의 숫자를 다 외웠어요. 열심히. 네. 열심히 외웠는데 내가 원 쿠션 첫 번째 쿠션을 바라볼 때 네. 30이라는 숫자를 정했는데 저 하얀색 포인트 네. 저거를 보고 쳐야 할지 아니면 저 포인트 앞에 있는 저 레일의 나를 보고 쳐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 되고 또 정답을 그 세 번째 쿠션에 답을 정했을 때 어디로 들어오는지 나를 향해 들어오는지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오는지 그것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아마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 진짜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보정 수치가 있으니까 긴 쪽에서 칠 때는 공이 당연히 긴 쪽으로 움직일 거고 네. 짧은 쪽에서 치면 짧은 각도를 형성해서 갈 텐데 네. 그거를 회전값으로 변하는 것도 좀 아이러니했었고 네. 들어오는 30각이다 뭐 나가는 30각이다 수구는 뭐 50이고 50이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다 헷갈려갖고 적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의로 수구수와 3쿠션 수는 네. 요 날 포인트로 정했습니다. 네, 수구수와 3포인트 숫자는 날 포인트. 날 포인트라는 게 어떤 거죠, 정확하게? 이 쿠션의 네. 날 끝에 서 있는 포인트를 날 포인트라고 칭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있으면 포인트 앞에. 여기가 날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네. 50을 여기다 Q를 딱 갖다 놓으면은
여기서도 날 포인트가 되고 네. 여기서도 날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양쪽이 다 50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고민할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 포인트를 계산을 해봤더니 네. 3쿠션도 날 포인트를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5 and up 시스템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50에서 30을 빼고 20을 향하는 그리고 50에서 20을 빼고 30을 향하는 그 다음에 60에서 30을 빼고 30을 향하는 40에서 30을 빼고 10을 향하는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연습도 우리가 해봤지만 연습한 대로 공이 계속 매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수급값이 예를 들어서 53에 있어요. 3쿠션 값이 26입니다. 53 빼기 26 한번 해보시죠. 쉽게 나오나요? 잘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거기서 한번 뛰세요. 저랑 같이 확인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뛰세요. 레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방 지금 우리가 5 and up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쿠션 수를 알아내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원쿠션 수를 알아내는 거예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은 다시 주로 해서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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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포인트 수로 한번 알아볼까요? 이렇게.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